자, 전치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186, 186쪽입니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민준? 2번인 것 같다. 오케이. 지우 의견은? 2번인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What time does your class start?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What time does it start? 그래서 너의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냐? Hey, what time? 대신에 한 단어로 대신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oes your class start? 그랬더니,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면 뭐 대신 온 거네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class starts at 9 o'clock, 9시에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at 9 o'clock은 무슨 타임인데? 오케이. 넓은 시간이야? 아니면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clock time이라 그러죠. clock time은 시계 바늘이 뭔가를 가리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at로 한다. 오케이. during 뜻이 뭐였더라? 뭐뭐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3일 동안 할때 during 씁니까? 어떤 것 동안 할때 during 씁니까? 그렇죠. 어떤 것 동안.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있다. 어젯밤 동안. during last night.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during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during next week. 다음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반면에 3일 동안은 뭐였더라? 3일 동안. for 3 days.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during last night이든 for 3 days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은 어떤 기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in의 성격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 뭐지? 그 지우 생각할 땐몇 번이 답인 것 같아? 5번이 답인 것 같아? 아, 2번이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준이 생각할 때는 2번이 답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볼까?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그렇죠? in이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1번은 they met in 2004. 다 같이 일단 쭉 문장들, 틀린 문장은 없으니까 다섯 문장 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다 같이 1번. They met in 2004. 그 다음 2번. Kate is in the bedroom. 3번. We got married in July. I go swimming in summer. Tony listens to music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럼 끊어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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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뭐 했었다, 만났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네. When did they mee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 be 동사는 지금 이다와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있다. 케이트가 있다. 어디에? In the bedroom. 그래서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한 이유가 메리드 이게 딱 생긴 게 봐도 이 메리드란 녀석이 뭐로부터 생성된 단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라 하는데요. 오케이 그렇죠. 뭐로부터 왔다? 메리로부터 왔어요. 메리의 뜻이 뭐죠? 그렇죠. 결혼하다죠. 그러면 우리가 딱 뜻을 말하는 순간 얘가 무슨 씨라는 감이 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몇단 변신 중에 하나다? 3단 변신 중에 하나죠. 메리의 3단 변신의 규칙 변화하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를 붙여서 메리, 메리드, 메리드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두 번째 녀석이겠어요? 세 번째 녀석이겠어요?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무슨 씨 있어요? 하다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또 하다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얘는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느냐? were 써도 똑같은 뜻입니다. They were married in July 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전에 이런 문장들 보여주면서 뭔 설명한 적 있었어? It is hot. 덥대죠. 그쵸? It gets hot은 무슨 뜻이야? 더워진다라고 했죠. 뭐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면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는 뜻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혹시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속도는 뭐 분의 뭐, 시간 분의 거리다 이런 거안 했습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등속 직선 운동 안 배웠습니까? 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니들? 아직 안 배웠나요? 아, 안 배웠으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건 시간과 상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it is hot은 아까 전에도 이 정도 hot이었고 지금도 이 정도 hot이고 앞으로도 이 정도 hot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is가 있을 때의 느낌. It is hot. 아까도 더웠고 지금도 덥고 뭐 앞으로도 더울 것 같아. 그 다음에 it gets hot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둘이 결국 하는 얘기는 둘다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둘다 덥다는 얘기 하는 거야? 덥다는 얘기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이 메리드가 어떤 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get 뒤에 어떤 상태가 와서 얘가 결혼하다인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결혼되어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결혼되어진이라는 어떤 시고요. 그 앞에 get 지나 be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in July는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 go doing이라고 했습니다. go doing. go doing은 뭐뭐 하러 가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I go swimming. 난 수영하러 간다. in summ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when이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Tony listens to music. 토니가 뭐 한다? 음악을 귀 기울여 듣는대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언제? 오전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다? 2번이죠. 너나 왜뭐안 보내주니? 한꺼번에 나중에 막 100장씩 보내주려고? 어? 너 도치사 파트 문제 시험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뭐말좀 해봐. 어? 요새 막 24시간 바빠요. 어? 똥 싸러 갈 시간도 없어. 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어? 에이, 돈안 되겠다. 너 그러면은 월화목금 잠깐 와서 공부하고 갈래? 집에 가면 너 자꾸 깜빡깜빡 입고 안 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 응? 집에 가서, 아, 책을 펼쳐보지도 않잖아, 지금. 그치? 집에 가서 책 펼쳐봤어? 어? 아니, 눈만 굴리지 말고 대답을 해. 어, 안 했지? 집에 가서. 어? 아, 시간 없어. 수업해야 돼. 빨리 yes, no로 대답해. 집에 가서 책 펼쳐서 공부했어? 책 펼쳐놓기만 했어? 어, 공, 다른 숙제, 아, 영어 책은 저기 펼쳐놓고 다른 숙제 했어? 영어 책은 이렇게 펼쳐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공부하지, 그치, 지가. 그치? 넌 마법사니까. 넌 마법사니까 영어 책막 펼쳐놓으면 지가 막 연필 뿅! 해갖고 막 문제 풀고, 그치? 맞지, 맞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는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와서 해. 어? 무슨 요리라고 할래? 빨리 결정하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원? 네, 일단 몇 번이지만 얘기해주세요. 네. 4번이 답인 것 같다. 민준? 4번이 답인 것 같고 지우? 3번이 답인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We will have a party 까지 뭔 소린지 이렇게 알죠? 그쵸? 이렇게 하고 이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가 와 있습니까? What이 있는데 이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Have a party 뭔 소리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라 그러면 되겠다? 파티를 열다. 같은 표현을 선생님이 전에 딱 한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얘기합니다.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은 hold a party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row a party 이런 표현들 have a party 하고 같이 전부 파티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선생님 throw는 던지다 아닙니까? 어 맞아 던지다 맞는데 throw a party도 파티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open a party 이런 건 없어요. 선생님 열다는 open이니까 open a party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를 열 거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 이거는 문제 오류예요. 문제 오류. 일단은 네, 문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숫자 생각날 거고요. 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고 하니 우리가 파티를 미래 시제에 열 건데 오케이. 10월 2일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우리 10월 2일 날 6시 30분에 파티를 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답은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응? 그렇죠. 그러면 캘린더 타임이니까 여기는 on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at 6:30 PM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답은 4번이 답인데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자, 우리가 10월 2일 오후 6시 30분에 파티를 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요. 쌤이 얘기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했더라. We will have a party at 6:30 PM on October 2nd 라고 해야 된다 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We will have a party at 6:30 PM on October 2nd. 됐습니까? 오케이. 원어민이 10월 2일 6시 30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됐습니까? 6시 30분 10월 2일 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멍텅구리가 이 책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선생님은 다 발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만약에 10월 달에 였으면 뭐예요? 비교 10월에 라고 하고 싶으면 뭐다? in October죠. 하지만 얘는 몇 월 달에가 아니고 며칠 날에 what date입니다. what date. one month가 아니고요. one month가 아니고 what date니까 달력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전치사 on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미출신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것을 묻고 있는데 지우 생각할 때는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2번이고 민준이는? 5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이는? 5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gift shop is close to the museum. 그쵸. 그러면 뭐 이거 뭐겠어 이거? 선물 가게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다란 뜻이면은 쭉 계속 갈 건데 얘 가만 보니까 closed museum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다 여기서 끊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이다야 있다야 있다죠. 선물 가게가 이답니까? 있답니까? 선물 가게 있다. 어디에? 박물관 근처에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이고 1번이죠. 뭔 소리들 하고 계십니까? Close to 하면 뭐뭐 가까이에, 뭐뭐 근처에 란 뜻이죠. 됐습니까? 먼길 건너편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박물관이 길쭉하게 생겼습니까? 박물관이 이거나 이것처럼 생겼습니까? 박물관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느낌은 뭐뭐를 따라가면서는 뭐예요? 얼렁이죠. 하지만 박물관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강이나 도로처럼 생기지 않았죠.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고 어떤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렁이었어요. 뭐뭐 뒤에도 아니고요. 뭐뭐 앞에도 아니고요. 길 건너편도 아니고요. close to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가까이에, 뭐뭐 근처에. 뭐뭐 근처에 란 뜻이니까 near. 오케이. 그러면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네. 그렇죠. round. 이것도 뭐뭐 주변에, 뭐뭐 근처에. Around the museum, near the museum, close to the museum. 자,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얘를 close,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왜 갑자기 파닉, 가쁜 파닉스 수업. S는 무슨 소리? S, Z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close라고 읽을 수도 있고 close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얘를 close 스라고 읽으면 가까운이란 뜻입니다. 클로스라고 읽으면 가까운, 뭐 친한이란 뜻도 있고요. He's my close friend. 그건 나의 친한 친구야. 근데 얘를 즈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 될것 같아요? 즈. 이와 같이 어떤 똑같이 스펠링을 써놓고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close, close입니다. 그래서 얘는 close라고 읽어야 돼요. The gift shop is close to the museum. 선물 가게가 어디 있다고? 박물관 근처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돈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뭐예요? 옛날이고 이거 뭐 하기로 했다? 통째로 외우기로 한 거죠?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밤 12시에부터 해볼까? 밤 12시에가 뭐였더라? at 밤 12시 자정. 오케이. 자정은 밤의 한가운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스쿨이 다니고 있어? 미들 스쿨 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거 붙으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 것 같아? 중간. 됐습니까? 그래서 밤 12시에가 뭐였어? At midnight.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새벽에도 배웠죠. 새벽에 At dawn. DAWN. 뭐그 다음부터는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 다음 다시 at night. 됐습니까? 통째로 외우는 when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래서 he came back home. 그가 뭐 했다? 집으로 되돌아왔다. 언제? 밤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이거는 그 나머지는, 나머지 네 개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한 개는 다른 걸로 고쳐야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야 뭐 민준이 생각에 몇 번이야? 3번이고 지우 생각은? 3번이고 도원이 생각은? 다 3번입니까? 도대체 얘가 뭔 잘못했길래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되는데?
For 4 days, we enjoy the festival.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4일 동안 우리는 즐겼다 그 축제를 4일 동안 우리는 그 축제를 즐겼습니다. 몇 박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됐습니까? 축제가 3박 4일간 계속됐고 우린 그것을 즐겼다. 그래서 도원아 for 4 days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long did you enjoy the festival? 그렇죠. How long did you enjoy the festival? 얼마나 오랫동안 축제를 즐겼니? 오, 4일 동안 즐겼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맞는지 보겠습니다. Is this bus for 대전이네요. Is this bus for 대전? 이거 지우야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니? 그렇죠. 이 버스는 대전으로 가는 거니? 라고 묻는 거죠. 대전행이니? 이 말이죠. 대전행 for 대전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제 leave 대전하고 leave for 대전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떠나버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다가 딴 데 가는 거고요. 얘는 다른 데 있다가 대전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 walked from my house to school. 여기에 뭐가 보이냐? 이 부분에 뭐가 보여요? From A to B가 보이죠. From A to B 하면 A로부터 B까지 어디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다? B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alked 걸어갔다. From my house to school 집에서 학교까지. 그 다음에 we will go 우린 갈 거랍니다. Where?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됐습니까? amusement park는 만나본 적 있죠? 그쵸? 뭐 우리 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amusement park의 이름은? 뭐 있고 저도 있잖아. 아주 제일 가까운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amusement park라고 부르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어, 금호랜드. 금호랜드. 어뮤즈먼트 파크가 뭔지 몰랐어요?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 금호랜드 몰라요? 그 바이킹도 있고, 아이스링크도 있고, 눈썰매도 있잖아, 그래도. 됐습니까? 그래도 뭐, 금호랜드 갈 바에는 보통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이랜드 가죠? 그쵸? 어딨어요? 대구의 어뮤즈먼트 파크 됐습니까? 뭐 여러분도 어뮤즈먼트 파크 못 간지 한참 됐죠? 아 몇 개월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뮤즈먼트 파크 뭔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놀이공원에 갈 거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a science class between PE and math. 오케이. 그래서 이건 동훈이가 해석해 주세요. 체육과 수학 사이에 과학실을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뭐지? 체육실과 수학실 사이에. 아, 체육실과 수학실 사이에 과학실을. 그러면 이제 학교 갔더니 어떤 남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내 거야! 이런단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니까 니들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아, 이게 클래스룸인가 봐. 클래스룸으로 보이시나요? 어? 어? 사이언트 클래스룸이야 이게 지금? 혹시 클래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 그는 과학 수업이 있대. 과학 수업이 체육 수업하고 수학 수업 사이에 어? 뭐 끝나고 뭐 하고 그 다음 뭐 한대요? 체육 끝나고 그 다음에 과학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뭐다? 수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그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 쪽 뭐 닭도 보이고 고양이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뭐 공도 던지고 뭐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문 아 일단 답은 민준아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3번이고 지우는 1번하고 3번이고 또 1번하고 3번. 넌 하나밖에 안 골랐니? 어? 아 이런 거 안 보이는 모양이죠. 한글 덜 뗀 친구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이 어색하다? 1번이 어색하면 이제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그렇죠? 고쳐서 읽어볼까요? The sun is shining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Shine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양이 빛나고 있는 반짝반짝 활짝 화창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Over the sky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boy is throwing. 남자아이가 뭐 하는 중이래? 뭘 던진대? Over the roof의 뜻은? 지붕 위로, 지붕 너머로. 됐습니까? Over the roof. 근데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이러려면 공을 좀 이쯤 이렇게 해갖고 뭐 요렇게 좀 떨어져야지. 이렇게 on the roof 같아 보인다. 그치? 됐습니까? 뭐 over the roof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here is a chicken. 뭐가 있답니까? 닭이 있다. 뭐 the roof? 얘는 지금 뭐 얘가 지붕을 파가지고 지붕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지붕 위에 붙어있죠. on the roof죠. There is a cat. 고양이가 있다. Under the window. 창문 밑에 있네요. A dog is sleeping. 개가 자고 있는 중이다. Next to a boy. 남자아이 옆에. 요거 하니까 이제 비이종 세트도 같이 보이죠. 그래서 more boy. By a boy. 그 다음에 beside a boy. Next to a boy. 됐습니까? 뭐뭐 가까이에 뭐뭐 근처에는 뭐였더라? C로 시작하는 뭐뭐 근처에 close만 있으면 됩니까? close to, near, a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하고 3번입니다.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 지우 생각하는 답은? 2번이고 동원이는? 2번이고 민준이는? 2번이다? 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도원 1번 He is swimming in the river. 오케이. 지우 Many cars are on the road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쵸? Many cars are on the road because of the rain. 이렇게 쓰면 요즘 서울 풍경이죠. Many cars are on the road because of the rain.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on the cag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그래요? 케이지가 그나저나 뭔 뜻이니? 새장이죠. 우리 동물을 가둬놓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케이지. 됐습니까? on the cage면 온더 케이지면 새가 나잡아라 이러고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D 다같이 D I fell 좋네. 그렇지 맞아. I fell 이라고 읽어야 돼. D I fell tower is in Paris. 그 다음에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됐습니까? village보다 조금 더 커지면 뭐가 된다 했더라? 그렇죠. 타운이 된다 했죠. 타운보다 좀 더 커지면 city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사람 사는 동네 이름입니다. village, town, city, country 이런 것도 있고요. 작은 동네에서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동네에 살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이게 뭔지는 알죠? Eiffel Tower.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펠탑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에펠 타워는 뭐 어떤 재료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최초로 증명한 사건이야. 그렇죠? 이거 뭐를 재료로 만들었죠?
뭐를 재료로 만들었죠? 아이폴 타워는? 어? 돌로만, 그렇죠. 철이죠, 철. 그 전까지는 철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철골 구조라 그래. 철로 뼈대를 세운 건축물을 철골 구조. 대규모 건축물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별로 할 거 없고.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갑니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쭉 토마스부터 읽어줘야 되겠네? 웬트 다음 뭐? 웬트 고? 아, went for his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지우는 이 모두 빈칸 세 개에 동의합니까? 아, 포 말고 in 넣었다. 그 다음에 또 into라고 넣었다. 자, 보겠습니다. 토마스가 오케이. 갔다란 얘기네, 결국. 갔는데, 누가 다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 왔다도 보이네요. 왔다, 왔다, 갔다, 이 말이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토마스가 왔다, 그리고 갔다.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는 눈에 다 보이시죠? 그쵸? 그쵸? 토마스 또 쓸래? 귀찮은데? 그쵸? 이거 S부터 쓰니까, 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가 되진 마시고요. 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누가다 두 개를 엔드로 연결해 놨습니다. 누가다 토마스 케임, 누가다 토마스 웬트. 자, 그러면 나온 곳은 화장실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뭐 이 지금 토마스가 하는 행동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해보면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제일 잘 적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into 대신 쓸 수 있는 건 to도 가능하겠습니다. went to his bedroom. Thomas came out of the bathroom and he went into the into his bedroom. 됐습니까? 똥 싸고 자러 갔다 뭐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화장실에 나와서 침실로 들어갔다. 됐습니까, 이 똥개들아? 오케이. 자, 이 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디, 어디를, 얘는, 알았어, 그래. 자, 이런 느낌이라 칩시다. 자, for는, 차가 있는데, 대전으로 가는 버스야. 근데 뭐? 시동 걸기 전. 됐습니까? 시동 걸기 전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다? 대전행 이렇게 써있는 거. 시동 걸기 전에 일로 가기로 한 건 뭐의 느낌이다? For. 예, 출발했어. 출발해서 이제 막 바퀴가 굴러가. 어?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for가 아니고 뭐의 느낌? To. 자, 전치사 앞제비씨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이런 느낌이니까, 뭐가 뭐, 이래 있어. 여기, 책상 있는데 막 이러고 있어. 어, 둥실둥실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뭐야. 뭐의 느낌이야, 이거. 내가 막 초능력을 막 써갖고 얘가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게 뭐의 느낌이야, 이거. 이러고 있어. 뭐의 느낌이야, 이거. over 하다가 이렇게 했어, 이거. on 했어. on 했는데 이렇게 됐어. 어? under 됐습니까? 이렇게 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의 느낌이야? 이거 into 어? 뭐가 이거 뭐의 느낌이야? 이거 out of 총으로 빵 쐈는데 팡 지나갔어. 뭐가 종이가 있는데 이게 퓽 했다니까? through 됐습니까? 뭔가 길쭉한 게 있는데 뭐 바닥에다가 줄 같은 거 이렇게 긴 줄 깔아놓고 내가 막 거기만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어. 어? 뭐의 느낌이야 이건? along 어? a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도원이 생각은 몇 번? 4번이요. 4번이고 민준이는? 5번이고 그 다음에 지훈은? 5번이다? 보겠습니다. 하나씩. He ran in front of me in the race. 누가다? He ran. Where? In front of me. When? In the race.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가 뛰었답니다. 어디에서 뛰어다녔다? 내 앞에서 뛰었대요. 됐습니까? 언제? 달리기 시합할 때. 달리기 시합에서, in the race에서 내 앞에서 뛰어다녔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그가 이기고 있는 거야? 그가 이기고 있는 거죠. 그가 내 앞에 뛰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럼 I ran. 내가 뛰었는데 behind him in the race면 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나는 뛰었다. 어디에서 뛰었대요? 그 남자 뒤에서. 됐습니까? 같은 얘기 맞고. 그 다음에 there is a tower next to the park. 그래서 뭐? 뭐가 있다? 탑이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탑. 타워는 탑 같은 걸 타워라 그러죠. 남산 타워 이런 것들. Next to the park. 공원 옆에. 공원 옆에 탑이 있다. There is a tower beside the park. Next to 하고 beside가 하고 같은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같죠. 됐습니까? 둘 다 공원 옆에 어디를 전치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공원 옆에 탑이 있다. There is a river. 뭐가 있다? 강이 있다.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There is a bridge. 다리가 있다. Over the river. 뭐 위에? 강 위에. 이 말 했을 때 여러분들 There is a river. 오 저봐 강이 있네.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할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를 거고 There is a bridge. 어? 다 뭐가 있네? 다리가 있네. 어, 내가 지금 어디 위에? Over the river. 어, 강 위에. 할 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까? 결국 그려놓고 멀리서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iddle school is 뭐가다? 중학교가 있다. 어디에? 이 근처에. 됐습니까? 이 근처에 중학교가 있다. 그러면 the middle school is 그 중학교가 있다. Not far from here.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중학교 있어요? 이 근처에 중학교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이 지금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 near 또는 close to 얘 둘은 같은 말이죠. 반대말이 뭐다? near, close to의 반대말이 뭐다? far from이다. 그럼 far from은 뭐뭐로부터 멀리에 라는 뜻이겠죠. far from, 뭐뭐로부터 멀리에. 근데 여기에다 not을 붙였어. not far from 했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니까 멀지 않으면 어? 가깝단 얘기죠. 뭔가 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Near, close to. Near my house, close to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Far from my house. 우리 집 먼 곳에. 전부 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공통적이지만.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bank is. 은행이 뭐 한답니까? 이때죠. Across from the hospital. 병원. 그렇죠. 길이 있는데 이럴 때 머릿속에 길을 하나 쫙 머릿속에 길이 하나 착 나타나고 그 다음 이쪽 편에 뭐가 있는 거고 은행이 있는 거고 거기 길을 횡단보도 건너가면 뭐가 있는 거야? 병원이 있는 거. 됐습니까? 근데 the bank is 은행이 있다. 병원이 길쭉하게 생겼나? 됐습니까? 뭐를 따라서 있다? 병원을, 아니 뭐 병원을 따라가면서, 따라가, 병원이 생긴 게 아마 이렇게 생긴 병원인가 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붙어 있다? 은행이 하나 붙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뭔가 틀린 게 있다는데, 지우 생각할 때는 뭐 몇 번이에요? 2번이다? 그러면 동원이는? 2번이요. 민준이는? 오케이. 전부 만장 일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ed and I watch it. What? A musical. When? On July 3rd. 그래서 테드와 내가 과거 시제 봤다. 뮤지컬 봤대요. 언제? 7월
3일날 됐습니까? 무슨 타임이니까? 캘린더 타임, 달력 시간이니까 on이죠, o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면 뭐 대시고 왔어? 오케이, 앞에 있는 거 다시 해야 된대. The musical start, 아, began.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이 뭐 했었다? 시작했다? At 5:30 on Sunday. 얘는 똑바로 해놨네. 됐습니까? 둘 다 at 5:30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on Sunday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작은 단위부터 써야 된다 했죠. 우리말 해석할 땐 일요일 5시 30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큰 단위부터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e musical began, 뮤지컬이 시작했었다. 일요일 on Sunday in 5:30 on Sunday, 일요일 5시 반에. 오케이, 얘는 손가락질하는 대신가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대신가 도대체 뭐하는 대시지 이거? 일단 after that의 뜻은 그렇죠, 그 후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대신은 대시고 문법적 명칭은 지시 대명사네요. 그럼 뭔가 대신 왔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after the music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왠지 여기다 형광펜 칠하고 조금 있다가 뭐 물어볼 것 같죠? 그치? 됐습니까? 그 이후에 after the musical, 뮤지컬 본 다음에 we had dinner at a restaurant. 우리가 뭐 했답니까? 저녁 먹었죠. where? 식당에서 됐습니까?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보통 뮤지컬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7시 반쯤 저녁 먹었다는 얘기인 거겠죠. During dinner, 이거 겉 맞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겉 동안, 저녁 식사하는 동안이죠. 저녁 식사하는 동안 we talked and laughed a lot. 우리는 뭐 했고 뭐 했다? 대화하고 웃었다. 얘는 무슨 뜻이었더라? 많이였죠, 많이. 무슨 시? 그렇죠. 어찌 웃고 어찌 대화했다. 많이 대화하고 많이 웃었다. 됐습니까? 학교 버전으로 하면 부사라 했습니다. 동아, 도대체 뭐 하냐? 어? 저기 옷이 아줌마 한 만나러 갈까? 내 손 잡고? 어? 선생님이랑 같이 손 잡고 옷이 아줌마 만나러 갈까? 어? 이 관찰 카메라 이렇게 달아가지고 착 촬영해 놓겠지, 그치? 그렇죠, 고화질로 이렇게 갖고 너를 이렇게 관찰할 거야, 그치? 그렇죠? 저 아이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몸이 간지러워서 아토피가 있나요? 아토피 있어? 어? 아토피 있습니까? 알레르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 뭐.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막 콧물 많이 나고 뭐 재채기 많이 나고 그래? 응? 잘 모르겠어, 무뎌서.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응? 동원아,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그런 게 좀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집중을 해. 팔 좀 그만 긁고. 뭐 무슨 유치원생 막 여기 앉아서 이거 해야지 하는 거 계속해서 아니야 저리 갈 거야 이리 갈 거야 이러는 애 계속 얼르고 달래고 내가 수업을 해야 되냐? 어? 중학생 수업하면서? 응? 계속해서 상어눈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팔 긁고 있어 너. 상어눈이 뭔지 알아? 너 다큐멘터리에서 상어눈 본 적 있어? 어? 본 적 없어? 상어눈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상어 눈을 보면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초점이 뭔가 이런 눈 있잖아. 이런 눈 뭐 때리는 눈? 사팔뜨기 말고 이 녀석아 멍 때리는 눈. 사람의 뇌는 사람은 이제 멍 때리는 게 되게 중요해. 멍 때리는 게 이제 아무것도 게을러서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멍 때리는 동안 뇌가 뭐 하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열심히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정리해요.
멍 때리는 동안 오늘 배웠던 수학도 내가 이제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부 막 하는 게 아니고 멍 때리는 동안 뇌는 아 오늘 피곤해서 좀 쉬면서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나도 모르게 막 정리정돈 막 하고 막 복잡하고 막 고민하고 있던 것들도 해결도 하고 막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멍 때리는 시간 응? 그렇죠? 지금 멍 때리는 시간이지? 응? 응? 넌 자전거 타면서 밥 먹냐? 어? 자전거 탈 땐 자전거 열심히 타시고요 밥 먹을 때 열심히 밥 드시고요 잘 때 열심히 주무시고요 수업할 때 열심히 수업하시고요 멍 때릴 때 열심히 멍 때리세요 어? 이건 보면 뭐 밥 먹을 때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 해야 되겠다 그러고 꾹꾹 그러면 엄마가 막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아 나 숙제 해야 돼 이런 애들 있어 어? 학교 가야지 나 자야 돼 막 이런 애들 있어 학교 갈 때 학교 가시고요 잘 때 자고요 뭐를 해야 될 때는 그걸 좀 하세요 수업할 때 수업을 하라고요 어? 오케이 그래서 After the Musical 이었고요 이거 내가 뭔 얘기 할지 다 알 텐데 그쵸?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야? 한 단어로 하면 뭐야? Then 됐습니까? then의 세 가지 뜻 그런 다음 그때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은 after that then we had dinner at a restaurant during dinner we talked and laughed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칼의 공통으로 알맞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래서 뭐 이거 민준이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이니? 오케이 지훈은? 동원이는? 1번이 숙제를 안 해서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바쁘지 여기 했어 아유 전번에도 여긴 했잖아 좀! 네가 초딩이냐? 자 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은지 내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학생들끼리 경쟁시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뭐 학습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이제 슬슬 곧 여름방학 끝나죠? 동훈아 여름방학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돼? 2학기가 시작되지? 그쵸? 1학기랑 2학기랑 뭐가 제일 달라? 응? 그쵸? 다가오고 있지 그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그쵸?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요렇게 한대 어 이게 뭔데 그렇지 아이고 우리 똘똘하고 걱정이 많네 너 뭐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어? 혹시 모르는 건 아니지? 어? 이제 네가 하는 거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놓으라 그러고 거기다가 점수를 매겨 어? 그래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쌓아가지고 나중에 네가 어느 학교로 갈 수 있고 어느 학교는 못 가는지를 너는 저기 가도 되는데 저긴 못 가 이런데 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한대 어? 그러면 니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뭐 저기에 뭐 체육관 관장이다 그러면 니들이 데리고 이제 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뭐 이러겠지 어? 근데 나는 니들 영어 선생이야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고 그럼 영어를 좀 배워 아이고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pizza restaurant opened 자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기 때문에 이 문장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렇죠? 이게 뭔데? 역사적인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최초의 피자 식당이 개업을 했다. 언제 어디서? 1905년 뉴욕에서. 됐습니까? 세계 최초의 피자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뉴욕이라는 곳에 1905년도에 문을 열었다. 어쨌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보다 커서 months보다 커서 ins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도시 이름이죠. ins죠. 인구미 하듯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친구들한테 이제 뭐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야 니들 최초의 피자 가게가 어디서 언제 개업했는지 알아?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됐죠. 그렇죠?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그러나 전화 돈이 생각할 때 몇 번이야? 지금 푸느라 바빠요? 빨리 빨리 합시다. 지우는 자신이 없고요. 민준이는 5번이고. 오케이. 그래서 칼질부터 해볼까? 이런 문제 선생님이 보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더라. 그럼 니들도 선생님처럼 해봐. 그래서 맞으면 나 따라 하는 거고 아닌데 아이씨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보면 저 등에서 뭘 하나 꺼내줘. 푸칭 이러면서 됐습니까? 누가? 오케이. 어디서? 오케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날아다니는 중이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누가 다니까? Butterflies are flying over my head. 자, 이 부분, 이 과의 제목, 이 챕터의 제목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우리가 특히 잘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죠. 자,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할게. 됐습니까? 중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자, 문법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문법이나 대화 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 과에서 배운 것만 시험 문제로 내요. 됐습니까? 이번에 투부정사 배웠고 동명사 배웠다면 문법 문제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3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하지만 주로 그 과에서 이게 중요해.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야. 이번에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렇게 했으면 시험 문제 문법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건 지금은 뭐 대화 파트? 뭐 독해? 별로 안 어려워해. 쉽기 때문에 중학교들 중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휘랑 문법 파트 문제를 어려워하게 될 건데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건 중학교에서는 이번 이 3과의 주요 문법은 이거랑 이거야 했으면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거랑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고등학자 그러면 저 앞에 여기다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 어? UP 영어는 중학교 때 뭐를 끝내고 고등학교 간다고? 문법 끝내고 고등학교 간다고. 중학교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문법을 끝낸단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문법 시험을 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문법 시험은 어떻냐? 범위가 없어. 범위가 뭐 전범위야 전범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을 꼼꼼하게 다져놔야 되겠죠. 중학교 때.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문법 자세하게 설명 안 해. 그냥 어디다 밑줄 긋고 아 이거 관계사지. 관계사니까 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안 되지. 생략할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이 과의 제목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부분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2번 칼질하겠습니다. 시작이 누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하죠. 어디에? 그 책상 밑에 누가다 하나의 공이 있다. 그러면 there is a ball under the desk. 공이 있다 under the desk. 맞는 표현 맞는 표현. 특히 자세히 봐야 될 건 under the desk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칼질 누가 언제 무엇을 뭐한다? 읽는다. 내가 가진 습관이죠. 그쵸? 나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되어야 할 시제는 그래서 누가다? I read what books after lunch.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잘 표현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어디에서 강을 따라서 뭐 했었다? 산책했었다? 산책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통째로 외워둬야 된다 했어.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시제니까 We took a walk along the river. 잘 표현되었죠. 됐습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Along이 어떤 느낌인지. Along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느낌이면 이건 뭐지? 그렇지, 이건 on이죠. 됐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느낌이면 along이고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철퍼덕 붙어 있어. 그럼 on이라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리라랍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로 가신다? 직장으로 가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가 뭐 하신다? goes 하신다. where? to work. how? by? subway. 또는 on a subway. subway 먹고 싶다. 그쵸? 됐습니까? Hey.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민준이 생각할 때는 공통으로 뭐 들어가면 되나요? on입니까? 오케이. on인데 만약에 뭐가 없었으면 뭐 얘기 안 할 텐데 얘가 있는 바람에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e got to the gym on Fridays. 아, we go to the gym on Fridays. 우리가 가는데 체육관에 금요일 마다, 우린 금요일마다 체육관에 갑니다. There are some pictures. 그래서 뭐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림이 좋겠네요. 그래서 그림 몇 개가 있다. 어디에? 벽 위에. There are some pictures on the wall. 됐습니까? 그래서 on이 적합하겠고 calendar time이라 얘는 이제 on이 쓰인 건 똑같은데 이유는 좀 다르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다릅니다. 얘는 on Friday였으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치? 도나. 그쵸? 근데 on Fridays 했으니까 알죠? every Friday 하고 같은 말이고 물론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when보다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쵸?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빈도를 나타내는 말의 일종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체육관 가니? 금요일마다 간다. 그쵸? 그러면 금요일마다 가면 뭐 a week 가는 거죠? 그렇지. once a week에 가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얘를 쓰는 이유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였죠. 뭐뭐마다 됐습니까? Once a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every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될 every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every book밖에 안 됩니다. 습니까? Every book, every day, every one이야, every ones야, everyone, hello every ones야, hello everyone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가 조심해야 될 거 먼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every 뭐 모든 사람들이. 그녀는 성격이 좋은가 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everyone 이렇게 해야 돼. everyone likes her. 됐습니까? 자, everyone 뜻이 이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국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져? 이거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every 자, 그 문법적으로 얘기할게. 그러면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예정이냐면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every day야 every days야 됐습니까?
every sun 아까 전에 every Friday였어. every Fridays였어. 당연히 every Friday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색하단 말이야. 이거 똑같은 표현을 all을 쓰면 all people like her. all people은 they니까. 됐습니까? Okay. everyone likes her. 뜻은 they처럼 they 같은 느낌이지만 he나 she처럼 행동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가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누구나 멍 때리지 말고 다들 책을 넘기는데 너는 언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얘기해야 됩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지고 묶고 있는데 뭐 치우 생각할 때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인 것 같고 민준이는? 2번인 것 같고 동원이는 풀었냐? 2번이요. 2번입니까? 그냥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는 겁니까? 오케이. 풀었어? 자, 이거 뭐 하면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쵸? I looked for my lost key. 내가 이제 뭐 여깄네 한 거야? 어딨지 한 거야? 여깄네 한 거야? 어딨지 한 거야? 오케이. 그렇죠. look for의 뜻도 찾다고 find의 뜻도 찾은 찾아보면 찾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행동이라 그랬어. 내가 찾아다녔었다 이 말이네요. 무엇을? 나의 잃어버린 열쇠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거 완성시켜서 우리말 뜻은 뭐를 만들으란 얘기고 2시간 동안을 만들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숫자 나왔고 시간 단위인데 동안이니까 for 2 hours죠. 그래서 how long did you look for your lost key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얼마나 오래 찾았니? for 2 hours 2시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 녀석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 얘기해볼 만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irl is next to 네모 됐습니까? the girl is next to the post office. 여자아이가 있는데 우체국 옆에 있답니다. 됐습니까? 뭐 next to 하면 뭐 B로 시작하는 두 녀석 생각나죠. beside, b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ent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다 선생님이 go doing is 이거 go doing 그쵸? 그러면 그가 뭐 하러 갔다? 등산하러 갔다 됐습니까? climb 올라가다죠. climb에서 조심해야 될 건 누가 소리가 안 나? B가 소리 안 납니다. climbing 이렇게 하면 안 돼. climbing이야. climbing 됐습니까? 한때 뭐 여러분들 초딩 때 클라이밍이 유행했었잖아. 요즘도 하는 친구들 많아요? 클라이밍? 요즘 별로 없나요? 오케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뭐 어쨌든 그는 등산하러 갔었다. He went climbing 했는데 보니까 이거의 뜻은 휴일 또는 뭐 방학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방학이란 뜻으로 써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되면 휴일 동안이겠네요. 방학 동안이나 휴일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he went climbing during the holiday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how long did he go climbing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엔 어떤 것 동안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것 이라 하는 거죠.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어떤 것 그래서 for to during 해서 2번이 정답이 맞고요. 자, 얘 로스트 있죠? 네. 얘 출신이 어디지? 그렇지, 루즈죠, 루즈. 루즈, 로스트. 얘 뜻이 잃어버리다죠. 그러면 얘는 did 들어가 있으니까 잃어버렸다고. 얘는 그렇죠, 잃어버려진. 좀 고급스럽게 하면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for 하니까 look 뒤에 뭐 여러가지 시리즈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 그쵸? 뭐 일단 나를 보세요. look at me.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쓰면은 이제 따라서 두 녀석도 생각나죠. look after 뭐였는데? 일단 뜻이 뭔데? look after 돌보다니까 뭐 그렇죠. take care
of 하고 그 다음에 care for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열 번째야. 어? 여덟 번 넘어가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계셔야죠. 돌보다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I don't care about it. 이건 뭐였더라?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였죠. 상관없어 니 맘대로 해.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건.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오, 지우. 요새 뭐 새로운 거, 뭐 내가 몰랐던 거 배운다 싶은가 봐. 그쵸? 눈에 막 총기가 뺑뺑 도네.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진 부분은 의미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쵸. 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My sister is standing 해놓고 그 다음에 More from me 니까 이건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렇게 합쳐서 뭐의 반대말 만들려면 near의 반대말 만들려면 between from me가 아니고 뭘 거고 그렇죠 뭐 far from me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across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far from은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로부터 멀리에 고요 across from의 뜻은 뭐였더라? 뭐뭐 길 건너편에 됐습니까? 뭐 이거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is standing far from me 하면 나의 시스터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가 서 있는 중이다 far from me 나랑 멀리 떨어진 곳에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그 다음에 뭐 아니 계속 이상한 거 쓰고 있네 그 다음에 뭐 across from me 하면 나의 길 건너편에 됐습니까? 이건 정해진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줄신 부분이 어색, 어법상 어색한 거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쭉 하면서 이거 X 표시하고 이 자리엔 얘가 있어야 되는데 니가 왜 있니 할 자리죠 오케이 그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고 민준이는? 너도 2번이 다들 2번입니까? She cut it on a knife She cut it on a knife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 그녀가 뭔가를 잘랐대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뜻은 그렇죠 칼을 사용하여죠 그렇죠 그러면 on a knife 하면 되겠죠? 될 리가 없죠 뭐예요? with a knife 뭐뭐를 사용하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뭐 여러분들 학교 시험 칠 때도 이런 표시를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이거 쓸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해 놓든지 됐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풀이했는데 애매해 좀 눈으로 풀이하고 나서 애매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런 표시 하나도 안 해놓으면 다시 다 쳐다봐야 돼 내가 확실한 건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원아 도원아 내가 너 걱정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한 소리 한마디만 더 잔소리 할게 너 시험 문제 되게 빨리 풀지 어, 너 시험 문제 되게 빨리 풀지 너는 혹시 반어법이라고 모르냐? 잘한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반어법이라고요? 됐습니까? 너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 그래서 너 자칫 잘못하면은, 어? 주어진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좀 너는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 딴 거 갑자기 집에 뭐 가스불 켜놓고 아 안 끄고 나왔는 거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거 같아 내가 네 머릿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집중 좀 해봐 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뭔가 하나를 탁 쳐다보고 한 30초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 힘들어 그 다음에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어? 1분 동안 뭔가를 아무 생각 없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연습 좀 해봐 어? 응? 그 다음 2번 하고 싶은 얘기 보면 일단 누가 다 찾아서 끊어보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 새들이 뭐 했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아갔었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로 새들이 우리 위로 이렇게 날아갔단 얘기고 잘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Over us
그 다음에 여기에 lying이 보이는데 얘가 원래 생긴 ing 뺑꾸라지로 바꾸면 이거죠. 그쵸? 그러면 얘의 뜻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무슨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도 있고 눕다란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let is lying 까지만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from the floor 했어. 그러면 floor의 뜻이 일단은 뭐고? 바닥이란 뜻이니까 얘는 이 뜻으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뭐 바닥한테 거짓말하고 있겠습니까? 난 잘생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뜻이 이제 뭐가 되냐. 레리가 누워있는 중이던데. 그쵸? 이건 당연히 뭐 더 플로어야? on the floor죠. 바닥 위에 누워있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let is lying on the floor. 그래서 이런 표시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mma is waiting for Sam in front of the library. Emma가 기다리는 중이죠. 누구를 위해서? Sam을 위해 Sam을 기다리는 중이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세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뭐겠다? wait for. 됐습니까? Sam을 기다리는 중이야. 어디에서? 도서관 앞에서. 틀린 데 한 군데도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ooking class starts on May 25th라고 읽으면 되겠죠. On May 25th. On May 25th.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25th.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근데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 이거냐? 이거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됐습니까? The cooking class starts. 그래서 요리 수업이 시작합니다. 5월 25일 날. 그 다음에 F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다? I finished the what? My homework. When? Dinner. 그래서 내가 마무리했습니다. 내 숙제를 저녁 식사하기 전에. 됐습니까? 틀린 데 한 군데도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A, C, E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하기로 한 거. 쿠킹. 쿠킹은 요리하다라는 cook으로부터 왔는데 쿠킹이 되면 요리 중인. 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요리하는 것 이란 뜻도 있는데 얘는 둘 중에 뭘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판타지 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죠. 오케이. 쿠킹 클래스가 이 뜻이면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이야? 요리를 막 수업이 막 요리를 하고 있어. 그쵸? 수업이 요리를 막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얘는 지금 이 뜻이고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더 쿠킹 클래스는 뭐로 바꿔도 되느냐? 더 클래스 for cooking 하고 똑같은 뜻이야. 자, 더 클래스 for cooking 하면 내가 끊어 읽기 표시하라면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뭐 하는 것,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이란 뜻이란 말이야. 자, 지금 이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예방접종이냐. 얘들아, 얘가 현재 분사계, 동명사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문제 범위예요. 여러분들 2학기 때 어떤 범위가 수업할 거냐면 동명사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럼 현재 분사는 아직 안 했잖아요. 현재 분사 했잖아. 1학기 때. 그렇죠? 무슨 시제 배우면서 진행형 시제 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기 때는 ing가 둘 중 뭐냐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수업? 웃기겠다. 수업인데 막 요리를 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우리말 뜻이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요 동원이 풀이했냐? 네. 몇 번인 것 같아? 3번. 3번인 것 같고 민준이는? 아이고 너무 쉽네. 됐습니까? 지우도 3번 맞죠? 오케이. She said. 그녀가 이 속에 did 들어가 있죠? 네. sit의 3단변신 sit, sat, sat. 앉아 있었다. 앤디와 줄리아 사이에. 됐습니까? Where did she si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The man is across from the drugstore. 됐습니까?
The man is across from the drugstore. Drugstore 만나본 적 있죠? 웅진에서 뭐예요? 그래 약국. Drugstore는 딱 봐도 합쳐진 말인데요. 뭐하고 뭐하고 합쳤다? Drug과 store가 합쳐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있다. Across from the drugstore. 약국 길 맞은편에. 됐습니까? UP 학원 is across from the drugstore죠? 맞잖아. 그렇죠. 여기 길 건너편에 약국 하나 있잖아. There is a pond. 뭐가 있대요? 오케이, 펀드 몰라요? 오케이, 펀드가 커지면 레이크가 되겠죠? 그쵸? 펀드가 커지면 레이크가 되고 레이크가 작아지면 펀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연못이죠? 그럼 레이크는 뭐겠어? 호수죠? 펀드하고 레이크의 공통점은 flowing water가 있습니까? still water가 있습니까? flowing water가 있어요? still water가 있어요? 찍어! 니들이 뭘 한다고. still water가 있죠. 그렇지. still water가 들어있죠. 오케이. stil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till의 뜻은 뭐예요? 이거 말고 I still love you. 그렇죠. 그 뜻이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꼼짝도 안 하는, 움직임이 없는. 그건 until. 아,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이 제 스틸에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무슨 씨일까 이거? Okay, I still love you.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한대요. 어떤 사랑하는 거야? 어찌 사랑하는 거야? 어찌 부사. 근데 얘가 still water 하면 어떤 water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지된 이라고 할게요. 정지된. 움직임이 없는. 이때는 어떤 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펀드는 작고요. 개굴 lake. 잉어나 붕어나 이런 거 살고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n front of church. 그래서 연못이 있다, 교회 앞에. 그 다음에 아래가 아니죠. 뭐뭐 앞에죠. We walked, 걸어갔답니다. From the park to the bus stop. 출발을 어디서 한 거야? 공원에서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그렇죠, 버스 정류장. 우리가 걸어갔다, 공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놀러 가는 길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저렇게 했겠죠. 공원에 출발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겠죠. Is the cell phone next to the computer yours? 이 뭐야 도대체? 이 뭐야 도대체? 얘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없애세요 이거. Is the cell phone next to the computer? 그래서 휴대폰이 있냐?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있어야 되는구나. 네. 이거 해석시켜 보고 싶다. Is the cell phone next to the computer yours? 혼나시는 말이 있지. 오, 해석해봐. 틀려도 상관없어. 해석하라고. 컴퓨터 옆에 있는. 오! 휴대폰. 몇 번. 그렇지. 됐습니까? 자, 이 전치사, 지금 이제 이 교재의 전치사 파트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떤 점이냐 하면, 내가 전치사의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한다고 했고, 뭐 그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덩어리가 뭐나 뭐가 된다고 했었습니까? 부사나? 형용사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뭐가 되는 것만 주로 나오냐면 이게 되는 when, where, how, why만 계속 나오고 있어 주구장창. 근데 오래간만에 이거 하나 나왔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길어지면 어떤 시가 길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컴퓨터 옆에 있는 그 휴대폰은 네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들 중1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워하고요. 뭐 제대로 못 배운, 아 제대로 못 배운 이 말이 이상하다. 어쨌든 뭐 이 형용사가 길어져서 뒤에 간다는 이 어순이 우리말과 달라지는 걸 이해, 어순은 단어를 놓는 순서를 어순이라 합니다. 어순이 달라지는 걸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해석하기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런 표시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슬슬 니들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걸 묻고 있는데요. 너무 노골적이네.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생각할 때는 몇 번? 3번이고 지훈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3번이다. 알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너는 머무를 거냐? 버스턴에. 버스턴에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입국 심사장 이런 곳에서 들을 만한 말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 will stay in Boston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다.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겠죠. 그쵸? 오케이. 쓰는 이유가 총 세 가지가 있었죠. 1, 2, 3 중에서 이거 몇 번이야? 1번이고, 그 말은 내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for a week, for one week. 됐습니까? 가끔씩, 그리고,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릅니다. 전에 선생님 얘기한 적 있어. 그쵸? 오케이. 여기에 소리가, 워! 라는 소리인데, 영어의 모음 소리를 내는 글자는 뭐다? 아, 에, 이, 오, 우고 여기에 W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마치 위 소리가 선생님 뭐 이거 아나 에나 이나 이런 것들이 모음이라면 얘도 모음 아닙니까? 하면 영어에선 얘는 모음이 아니라 했어. 누구도 모음이 아니라 했냐면 이런 애들도 모음이 아니라 했죠. 그쵸? 이거 뭐야? 요요. 그렇죠? 아, 네.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마. 됐습니까? 오래간만이죠? 됐습니까? Y가 모음 소리가 아니죠.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ear였어, an ear였어, ear죠. 됐습니까?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계속해서 20번. 이번에는 뭔가 틀린 게 있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뭐 이게 어렵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생각하는 답은 4번인 것 같고, 지훈은 1번인 것 같고, 동원이는 2번인 것 같고, 다 나뉘었네. 어렵긴 어려웠나 봐, 그렇지. 됐습니까? 다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끊는 건데, 이제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이 있죠. 택시 타다, take a taxi. S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그녀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 같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써왔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는데, to the airport인 거 보니까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갔다인 것 같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S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she went로 좀 이따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표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S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하고 똑같은 말을 she went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my piano lesson이 엔즈한다. 그 다음에 언제? at 7. 나의 피아노 수업인
7시에 끝난다고 하고 있죠. 어디가 틀렸다? 틀린 데 없죠. 특히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되겠죠. 이거야, 이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 전치사 됐습니까? Clock time at 7. 나의 피아노 수업은 7시에 끝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found the ticket in his pocket. 누가다? He found what? The ticket. Where? In his pocket. 그가 그 표를 찾았대죠. 여기 있네 했단 말이죠. 이번엔 어디에서? 그의 주머니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전치사니까 이 부분이죠. 당연히 틀린 데가 없고요. 주머니 안에서 그 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누가다? Planes can fly. Where? Over the ocean. How? Easily.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어디를? 바다 위를. 어찌? 쉽게.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다? I will visit. What? When? This Sunday. 그쵸? 자, 이거 선생님 언제 배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 자식들 진짜. 자, 선생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문제 냈어요. 이럴까봐. 찾으러 갑니다. 가자. 아이고, 시간에. 장소. This winter. 무슨 뜻이야?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된다? In this winter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됐습니까? 오늘 저녁 때는 뭐라고 그랬어?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이지. In this evening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하나 길쭉한 단어 붙여가지고 길어졌는데 거기다 뭘 또 쓰기는 귀찮더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this Sunday, 뭐 this week, this weekend, 뭐 만약에 장난 한번 쳐볼까? 얘를 걷어내고 여기다 얘를 넣었어. 그쵸? 그러면 얘도 조금 어울리게 고쳐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저 last Sunday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받아들어가고 얘일 때는 요렇게 되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방문할 거야? 지난주 일요일 날 방문했었어. 됐습니까? 여기에 on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로 했죠. 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하고 같은 표현을 준비됐나요? 누가 나? She went. 그렇죠. To the airport. 그렇죠. 눈치챘죠. By taxi 또는 요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죠. 택시 탈 때. 그래서 뭐 택시? 이너 택시, 이너 카, 오너 트레인, 오너 서브웨이, 오너 플레인. 영어는 누가 한다고요? 잘 아시네요. 이너 택시, 바이 택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도 되나요? 네. 예, 2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뭐 보니까 얘가 기준일 것 같아. 여기에 있는 데스크가 또는 테이블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How many boxes? Three boxes. How many balloons? Three balloons.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거? 오케이. 뭐 이렇게 바꿉시다. 그림 뭐 안 보이나 얘는? 책 만드는 애가. There are balloons. 그 다음에 border table. 그렇죠. Over the table. 얘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border table이 될 수도 있어. under table이 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풍선 한참 놔두면. 그 다음에 there are boxes.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over하고 under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대말 관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on하고도 반대말일 수도 있... 아니 on하고 under는 사실 반대말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on은 접촉이 중된 거고요. 됐습니까? under는 그냥 뭐뭐 밑에 라는 뜻이고요. 그럼 22번 옳은 걸 몽땅 다 고르래 민준아. 그렇죠? 모두 고르래. 한글 뗐지 우리 민준이. 그래서 몇 번? 1번 2번일 것 같고 지훈 1, 2, 5번일 것 같고 지훈은? 예, 2번? 어. 1번, 5번인 것 같고 동원이는? 2번, 5번. 2번, 5번인 것 같다. 난리 났네.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5번은 다들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네요. 됐습니까? 1번, 2번은 약간 의심되나봐. 자, 보겠습니다. She, 누가 다? She ate what? Soup with a spoon.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가 수프를 먹었답니다. 그렇죠? 어떻게 먹었대요? 그렇죠. 숟가락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맞죠. She ate soup. soup 셀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딴 것도 못 붙이고 이딴 것도 뒤에 붙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soup은 보통 어디에 담겨 나와요? soup은 이렇게 생긴 데 담겨 나오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한글로 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뭐야 돼지비죠 돼지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 먹었으면 a bowl of soup를 마신 거고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그릇 더 주세요 했으면 two bowls of soup 먹은 거죠. 됐습니까? 어쨌든 뭐뭐를 사용하여 잘했고요. 그 다음에 Mr. Smith comes for Canada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스미스 씨는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Mr. Smith comes from Canada지 무슨 for Canada야? 여기 온다라 그래 놓고 어! Mr. Smith가 옵니다! 캐나다를 향해서 옵니까? 어? 이거 어떻게 말이 되나? 됐습니까? Come from is come from. He comes from Canada. Mr. Smith comes from Canada. Where does he come from? He comes from Canada.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They usually have a lunch. 뭐 눈? At noon.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찌 뭐 한답니까? 보통 점심 먹는 데죠. 그렇죠? 언제? 그렇죠. 낮 12시 정각 정오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will have a party on Christmas Day. 우리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John's family가 뭐 했었다? Stayed 했었다. Where? There. How long? For a month. 그래서 존의 가족은 거기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동그라미 얘 X였고 그러면 답은 1번 5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파티 열다 준비됐죠? 파티 열다 뭐?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파티를 던지는 게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동원이 풀었냐? 네. 몇 번? 3번이요. 3번이다. 민준이 의견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지우는? 2번이다.
자, 그래서 I will travel이니까 미래 시제네요. 여행 갈 거다 했어. 그렇죠? 난 여행 갈 거다.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뜻은 부산으로겠죠. 난 부산으로 여행 갈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ecided. 내가 뭐 했었다? 결정했었다. 결정했다. decide. 결정하다. 결정했었다. 가. 가는 것. 어떻게? 기차로. 난 기차로 가기로 결정했다. 라고요. I decided to go tr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leave. 내가 뭐 할 거래요? 떠날 거래죠. 그렇죠? I'll leave 부산이야. I'll leave for 부산이야. 부산. I'll leave for 부산이죠, 이 친구야. 됐습니까? Okay, I'll leave for 부산 뭐 September 10th on September 10th.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산을 향해 떠날 것이다죠. 언제? 9월 10일 날. 그래서 끝에 on 있는 거 얘 아니면 얘네요. 됐습니까? 그럼 3번은 탈락이네요. 그러면 I will travel to 부산이죠. 난 부산으로 여행 갈 거다. I'll travel to 부산. 난 부산으로부터 뭐 이건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I decide to go by train on a train. 기차 타고 I leave for Busan on September 10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 뭐든가 틀렸대요. 지우야, 발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I said, 내가 앉아 있었답니다. 엄마랑 아빠 사이에. 중간에 낑겨 앉아 있었다. Between my mother and my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승용사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짜증나죠. 그쵸? 지우 격하게 궁금하네. 됐습니까? 뭐 가끔씩 이제 할머니 모시고 어디 가거나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가면 지우 자리는 여기죠. 민준이는 그쵸? 아니지, 그치. 민철이가 여기 앉죠. 그쵸? 맞잖아, 민철이 여기 앉잖아. 그쵸? 맞지? 동원이도 여기 안 앉죠. 그쵸? 그쵸. 동생이 여기 앉죠. 동생도 가야. 아, 그래? 그럼 누가 가운데 불편한 자리에 앉아갔는데? 저희 할아버지 차 타고 갈 때는 삼촌이. 삼촌이 거기 앉아 계셔? 네. 니들 엄청 배려하시는구나. 요렇게 자랐나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뭐다? Between A and B 해야 된다는 걸 물어봤습니다. Where did you sit? 어디 앉아 있었어? Between my mother and father. 자, 이거 my를 두 번 쓸 필요 없어. My mother and father 이러면 됩니다. 이거 발로 해버리세요. Between my mother and father. 뭐하러 반복을 이렇게 합니까? 자, 25번. 그래서 민준이 생각할 때는 몇 번이고? 5번이고 지우는? 5번이고 도원이는? 5번. 오케이. 따라가는 거야? 풀었어? 칼질이죠? 누가? 언제? 어디를 향해? 뭐 할 것이다? 출발할 것이다. 난 출발할 거다. I'll leave. 그쵸? 그 다음에 where? For the library. 정오에 at noon. 그니까 답은 5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ve for 많이 얘기했어. 만약에 I'll leave the library 하면 도서관을 떠날 거라는 뜻이 있고 도서관에 있다가 딴 데 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for가 있을 때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도서관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라 했고 통째로 외워야 될 거 at noon도 보이고 있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도원이는?
오케이. 민준이는? 오케이. 자, 칼질이죠? 저 이문장 되게 반갑죠? 그쵸?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네요, 이런 문장. 저 누가? 어떤 무엇을? 그렇죠. 뭐 했다?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난 그거 봤대죠. 됐습니까? I saw it이죠. 그러면 내가 봤었다니까 I saw 그 다음에 what이 올 차례죠. 네. What? Your name. On the board? 그렇죠. On the board. I saw your name on the board. On the board에 있는 your name. 게시판에 있는 너의 이름. 앞만 길어봤자 그것인데. 오케이. 그래서 게시판 위에 붙어 있을 테니까 위에다 글씨로 써놨겠죠. 그래서 on the board 해야 된다. I saw your name on the boa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번 어색한 문장 X 표시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몇 개라고 묻고 있고 동원이 풀었냐? 27번이요. 네? 왜 못 풀었어?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to solve it? 시도는 해봤냐고요? Did you give it a shot? 클라우드 가기 전에 클라우드 시도는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지. 아 그렇군요. 시간만 있었어. 시간을 가야 되니까. 내가 늘 얘기하자 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것 이제 시간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민준이는? 오케이. 그래? 오케이. 웬일로 맞아 들어가네 둘이? 그럼 4번인가 진짜? 오케이. 자 A. I'll be at home today. 누가다? 아, 일단 영어로 읽어줘. 누가다? I'll be. Where? When? 나 오늘 집에 있을 거래줘. 비동사의 뜻은 있다죠. 나는 있을 것이다. 집에 오늘. 그래서 맞았죠. 집에 a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home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가다라는 표현할 땐 조심해야죠. 집에 가다. go to home이야. go home이야. 얘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고 to가 들어있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at이 들어있는 의미는 갖고 있진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eat wall is 뭐 on China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일까 이거? 이게 무슨 명사라서? 그렇죠. 고유 명사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그 엄청난 벽이란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야? 만리장성이란 뜻이죠. 아니 great 원래 이제 단어의 뜻은 엄청난 대단한 거대한이란 뜻이고 얘는 벽이란 뜻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진짜 뭐 벽이 진짜 하나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the great wall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리장성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건 뭐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자 미국 이름이 뭐죠? 더 여러분들이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더는 소문자로 쓰지만 그 다음부터 U 대문자 쓰죠. 네. 그렇죠? United 하고 그 다음에 States 할 때 S도 대문자 쓰고 그 다음에 오브는 다시 소문자 쓰고 America 대문자 쓰죠. 그래서 줄여서 뭐야? 하잖아. 됐습니까? 고유명사의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원래 뜻은 연합된 국가 아메리카의 이런 뜻이야. 연합 아메리카에 있는 연합국 이 뜻이야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미국에 놀러 갈 거다 이러지 나는 아메리카에 있는 연합된 국가로 갔다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됐습니까? 아직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만리장성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 하고 싶었으니까 The Great Wall is in China. Made in China 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선생님 만리장성 가봤는데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봤어요? 가본 사람?
꼭, 꼭 가보세요. 꼭. 됐습니까?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다리가 아플 것 같아. 다리가 아프고, 말리나 걸어야 되니까, 그치? 말리 장사 간다고 말리를 걷겠냐? 어? 멋있는 곳에 가갖고, 이제 택시 타고 막 가가지고, 얘가 딱 올라가고, 대단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아 근데 만리장성보다는 더 추천하는 곳은 저기 그 진시황 병마용 알아요? 병마용? 들어는 봤죠? 네.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20세기 21세기 다 합쳐서 최고의 역사적인 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진짜 진짜 꼭 가보세요. 와 할 거 입이 그냥 떡 벌어질 거야. 그냥 사진으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땅이 이렇게 파져 있고 거기에 뭐 사람처럼 생긴 그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든 것들이 쭉 서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보면 뭐 그런갑다 이릅니다. 근데 가서 보면 여기서 저까지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쫙 병사들이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여. 그냥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왕의 힘이 어때야 되는 거야.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되는 거야. 와 진짜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그 뒤쪽에 저 끝으로 뒤쪽으로 가면 그 뒤에 아직도 발굴하고 있어.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돼갖고 아직도 언제 발굴됐냐면 70몇 년도에 발굴됐을 거야. 1970몇 년 60몇 년도인가 69년인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70 아니면 60몇 년도인데 그쵸, 몇 년, 여러분 몇 살이었죠, 이때? 예, 예. 마이너스 뭐, 몇십 살쯤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r birthday is after Christma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녀의 생일은 크리스마스 다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겠죠. 혹시 얘를 운이라고 해야 된다면 그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의 생일이 마침 크리스마스라면 her birthday is on Christmas 해야 되겠지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면 after Christmas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before Christmas 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rainbow. 와 신기한 레인보우다. 그치?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오케이 다 같이 There is a rainbow over the river. 됐습니까? 강 위에 무지개가 있다. 지가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뭐 인더리버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useum is 뭐야 이건 그냥 바르게 고쳐서 읽읍시다. 시작. The museum is in front of the bank. 박물관이 은행 앞에 있다. The music room is for the fourth floor.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민준아? 음악실이 그렇죠. 음악실이 있다, 4층에 이 말 하고 싶었죠. 그럼 도훈아 이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까? 오케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n the fourth floor. 음악실이 이제 4층에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바닥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몇 층에 할 때 on 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On the fourth floor. 4층에. The music room is on the fourth floor. 음악실이 4층에 있다. 그래서 어색한 거는 B, D, E, F, B, D, E, F에서 총 4개가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서술형입니다. 스케줄을 보고 질문에 맞는 답을 관로 아래 지시대로 써라. 다만 누가다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뭐 December니까 숫자로는 12월이죠. 얘는 뭔데? November죠.
있으니까 거꾸로 가면 또 애들이 헷갈려하네요. 예, 그래서 날짜 보이고 이런 걸 보고 C로 시작하는 그 물건이죠. 이 물건, 이 물건의 이름이 뭐다? 캘린더, 캘린더가 있는 스케줄이죠. 됐습니까? 캘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C-A-L-E-N 뭐 스펠링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봤어. 그쵸? 그러면 뭐 Your birthday 또 쓰긴 귀찮으니까 My birthday 또 쓰긴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죠? It is on December 12th 됐습니까? 얘를 다 쓰면 얘 TH 쓰고요. T-W-E-L 원래 12는 V-E죠. 근데 V 소리 나는 녀석을 F 소리 나는 녀석으로 바꾼 다음에 FT 합니다. 12. 예. 그렇죠. 당연히 되죠. 내가 귀찮아서 이 단 건데. My birthday is on December 12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시제죠? When is your birthday? It's on December 25th는 얘 쳐다보고 시제 얘기하면 되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왜 현재 시제로 얘기하냐면 이거니까, 사실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문장은 시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go to the movies? 오케이. 뭐 묻기? 계획 묻기죠. 언제 갈 예정이니? 뭐 보러? 영화 보러. 영화 보러 갈 계획은 여기 있네? 그러면 얘를 이제 you를 뭐로 바꿔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서 you를 뭐로 바꾼 다음에 I am going to go to the movies on December 아 요일이네요. 미안합니다. On Friday. 그렇죠.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on Friday. 금요일날 보러 갈 예정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요렇게 하면 금요일날 보러 갈 예정이라고 한 거고 이번 주 이게 만약에 오늘이 여기 있어. 오늘이 여기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날 보러 갈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응용 문제. 오늘이 여기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볼 예정이라면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n this Friday야, this Friday야 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this Fri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물건의 위치를 설명해라. 오케이. 그러면 the backpack이니까 여기에 화살표 정조준 하셨죠? 뚜뚜뚜뚜뚜뚜 하셨죠? 그쵸? 근데 낑겨있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he backpack is the desk and the bed. 더 다 쓰셔야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건 답 안 돼요 할 수도 있겠죠. The backpack is between the bed and the desk.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안 되는 왜 안 됩니까 도대체? 자, 책상과 침대 사이에 있어 그러면 여기 조준하겠죠. 침대랑 책상 사이에 있어 그러면 딴 데 조준합니까? 똑같은 장소죠. 됐습니까? 더 데스크와 더 베드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지금 열심히 막 답을 쓰는 친구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딴 거 막 고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다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체어를 주어로 하래요. 이 자리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이 자리에다 더 체어 써놓으라네요. 됐습니까? 뭐라 하여 책상과의 위치를 설명하라. 그러면 의자가 있다 책상 앞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 chair is in front of the desk 하면 되겠죠. The chair is in front of the desk.
오케이. 가끔씩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비하인드 데스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지금 보고 있는 위치에서 비하인드 데스크는 어디라야 돼? 여기에 이 없는 공간이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비하인드 데스크는 안 되겠다. 오케이. 반대쪽에서 보고 있으면 비하인드 데스크가 되겠지만. 자, 칼리를 합니다. 누가? Hey, how long? Hey, 자, 여기에 뭐가 보이냐? 뭐 하러 가다가 보이죠? 그리고 시제는? 그래서 누가다, we went camping. How long? For 3 days. 선생님, 3 쓰면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We went camping for 3 days. How long did you go camping? 오케이. 됐나요?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선생님, during 3 days 안 돼요. 없습니까? 다행히 없네요.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디로? 오케이. 뭐 하는 중이네요. 뭐 하는 중이다? 걸어 들어가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people,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Some people are walking 그렇죠. into 내 눈에 보여 the building. Some people are walking into the building. 그래서 into의 반대말은 뭐였고, 뭐뭐 바깥으로 out of고, into 플러스 out of는 뭐다?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 into and out of is through. 됐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는 문제부터 봐야죠. A, B, C, D, E 중에서 일부러 틀린 문장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써 있는 건 뻔하죠. 칼질하고 영어 표현해라.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다? James lives where? In a beautiful village, in a village, in the autumn, near Seattle.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엔 전치사가 총 몇 번 등장하냐? 두 번 등장하는데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in은 시애틀까지 가는 덩어리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있냐? village를 꾸며주는 어떤 시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제임스는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어떤 무엇에서 라는 표현하고 있죠. 어떤 무엇에서 시애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사실 전달했습니다. 팩트. 팩트 시제죠. 그래서 오케이. 뭔가 틀렸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볼게요. 어우, 커뮤트가 나와? 이 고등학교 다는데 커뮤트 뭐하다? 통과 출퇴근하는 거 합쳐서. 자, 커뮤트를 영영풀이하면 뭐가 되느냐? Go to work and come back to home. Come back home. 을 커뮤트가 되냐?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을 뭐라고 한다? 커뮤트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하는 거. 이걸 통근이라 하죠. 됐습니까?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자, 어쨌든 그럼 보겠습니다. His father commutes from Seattle every morning. 뭐 10이 걸만한 데 있나요? 한번 길어봤자 he고 he commutes 했고, 얘가 이런 뜻이니까 동사인데 안에 does 들어가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his는 뭐 대신 왔고 James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쵸? James' father, James의 아버지께서 출퇴근하신다. 시애틀에서부터 매일 아침에. 됐습니까? 어디 틀렸나?
시애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데 아버지께서 시애틀에서 이거 시애틀로 가는 거야? 시애틀로 출발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거야?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거네, 그치? 시애틀에서 일하는 거니까 시애틀로 가는 거네. 오케이, 뭔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모르겠을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에 이런 뭔가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얘가 좀 시비 걸릴만, 시비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애틀에서 출발한다는 것 같은데, 얘 시애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데 시애틀에서 출발해갖고 통근한다고? 시비 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누가다? He walks where? In Seattle. 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제임스 파더 대신 왔지. 제임스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디에서 일하신다? 시애틀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자, 이거 아무래도 틀렸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임스 파더가 뭐 하신다? 고즈 하신다. 오케이. 어디로? To walk. 어떻게? By car.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직장에 가시는데 뭐 타고 가신다? 차 타고 가신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lks from 읽어보세요. 시작. He walks from 9 AM to 5 PM. From 9 to 5 하신대죠.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이 5시부터 아니 참 9시부터 5시까지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뭐뭐로부터 뭐까지니까 시비 털릴 때 없어요 얘는.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고. 자, 좀 이따 나중에 또 동그라미 친 거 답이라 하지 마시고 나 X 표시하게 답일 거야. 지금 맞는 문장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얘는 세모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풀면 되겠다. 이거 어차피 영어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칼질합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뭐 한다? 간다. 제임스에 대한 팩트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럼 누가 더? 제임스 goes where? To school. When? When? After breakfast. James goes to school after breakfast. How? By bike 할게요. By bicycle 하시든지 뭐 bicycle 쓰셨다면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James goes to school after breakfast by bike. 그가 밑에 정답입니다. James goes to school after breakfast by bike. 여기서 좀 이따가 뭔 설명을 하나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James goes to school after breakfast by bike. 오케이. 그 다음에 he comes home in the afternoon인데 이번에 he는 James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남자가 두 명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시 이런 지문에서는 여기에 he나 his나 him에다가 막 밑줄 꺼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father인지 James인지 구분해야 돼. 이번엔 James야. 네. James comes home. James가 집에 온다. When?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집에 온답니다. 됐습니까? 학교 갔다가 오후에 집에 오고요. His는 뭐 대신 왔어? James's 대신 왔죠. James' mother grows what? Vegetables where? In the garden. 그래서 James의 어머니께서 재배하신다. 채소를 정원에서. 됐습니까? 뭐 가든은 정원도 될 수 있고 밭도 될 수 있어요. 오케이. 틀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She grows도 잘했고요. Vegetable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했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붙여서 잘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뭐더 가든 in the garden.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대신 왔죠. 제임스 often helps whom? His mother when? Dinner. 그래서 제임스가 어찌 뭐한다? 자주 돕는다. 누구를? 엄마를 저녁 식사 전에.
요리하는 거 도와드린다는 얘기죠, 어머니께서. 됐습니까? 틀린 데 한 군데도 없고 비포 디너 잘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James family has what, how, when, at 7 in the evening. 제임스의 가족이 저녁을 먹는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먹는데요? 다 함께 모여서.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맞았네요. 그래서 저 A 되돌아가서 His father commutes to 또는 2가 좋겠습니다. 4는 이상한데 4도 가능하겠다. Commutes for Seattle. Commutes to Seattle. 왜냐하면 선생님 왜 from 왜 안됩니까 했는데 위에 자 여기에 from이 안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제임스가 분명히 어디 산다고 했어. 시애틀에 산다 했어요. 시애틀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산다 했어요. 그렇죠. 시애틀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살면 아버지께서 시애틀로 출근해야 되면 시애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시애틀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2나 4로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from을 반대말인 to는 for 같은 걸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시애틀로 출퇴근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틀린 거. 예. 10개 틀렸다. 와우. 11개. 그렇죠. 어우. 그렇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긴 거지, 그렇지? 네가 이긴 건가? 또 모든 것까지 합하면 13개. 네가 1등이네. 네. 네.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조심하세요. 맞았다 치시고요. 자, 이놈들 나중에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아, 니들 다시 이놈 또 넣고 싶어? 근데 왜 점수가 그 모양들이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들 가세요.